이렇게. 아, 연, 야! 오, 이거 연출까지 하시네. 슬픈 표정으로 쳐다봐야 돼. 슬픈 표정이요? 알았어요. 과거 현재를 오가는 9시 뉴스 타임머신의 신영일 앵커입니다. 이 여성들이 알몸으로 목욕하는 모습을 그려 유포한 화가 신모 씨가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 예술 표현의 한계를 놓고 또 한 번 뜨거운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성의 알몸이 노출된 미술 그림이 예술가 외설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풍속화가 신윤복 씨가 거리 미술전에 전시한 그림입니다. 옷을 거의 벗어 제낀 여인들이 목욕을 합니다. 가슴을 훤히 드러내고 걸어가는 여인도 있습니다. 신윤복 씨는 이러한 그림들을 오늘 오후 시내의 한 저작거리에 전시했고 경찰은 신윤복 씨와 그림의 모델을 했던 여인들을 음란물 유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신윤복 씨! 본인의 그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 좀 하시면 돼요. 가만히 있으십시오. 예, 아, 제 작품은 아, 예술입니다. 아? 제 작품은 현실의 리얼리티를 둔 그런 화풍으로서 적선은 매우 굵고 단호하며 색채는 매우 강렬하여 그림이 움직이는 듯한 뭐 그런 느낌? 훔쳐보는 자와 보여주는 자의 그런 카타르시스? 당신들이 그림을 알아? 어? 그림을 알아? 예술을 알아? 어? 나봐! 그림을 알아! 오로지 순수한 작품 의도로 그림을 그렸다는 신윤복 씨. 하지만 지난 95년 연세대 마광수 교수의 즐거운 살아가 음란물로 판결된 전례가 있어 미술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술과 외설의 문제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네, 시민들의 의견 또한 예술과 외설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되었는데요. 시민들의 인터뷰 직접 보시죠. 어머니, 이 그림 보시면 어떤 느낌 드세요? 이 그림이요? 네. 뭐 그냥 한가로운 느낌이네요. 한가로운 느낌이요? 그 좋게 보면 예술이라고 그래요. 나쁘게 보면? 나쁘게 보면 좀 안 좋고. 예술, 예, 예술 작품. 다 벗었다고 외설은 아니지 않나? 같은 누드라도 음탕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보면 그건 외설이 되는 거고. 아, 좀 많이 야한 것 같은데요. 아, 교육상, 애들 교육상도 안 좋은 것 같고. 좀 어른이 봐도 그렇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정말 보는 시각이 천차만별입니다. 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연 예술 작품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예술 작품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또 한번 논란이 예상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장영실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비의 양을 측정하는 측우기 개발에 성공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농업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박휘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연구진들이 개발한 최첨단 측우기라는 기계입니다. 비가 올 때 밖에 내어놓아 일정 기간 비를 받아서 양을 측정하는 신기술입니다. 이 측우기를 서울에서부터 각 도에 9년마다 내가 다 설치할 건데 말이죠. 이게 지역에 각 지역의 비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내가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내가. 예, 각 지역마다 하나씩 받아가세요, 하나씩. 그 칭찬도 좀 해주시고요. 너무 힘들게 만들었단 말이야, 내가 이거. 예, 측우기.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사용함으로써 최첨단 농업국가로 발돋움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침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의 양을 측우기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물이 안 고이는데? 국가가 하네! 이번 측우기 개발이 국가가... 신기술, 아, 이번 측우기 개발이
국가 간의 신기술 개발을 보이는 현 시점에서 국가 경쟁력의 선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무엇보다 뿌듯한 것이 우리나라가 치구기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쓰게 됐다는 사실인데요. 김 기자, 네. 이 치구기 개발에 앞장섰던 장영실 씨가 이전에도 다른 것들을 개발하는 데 앞장서서 역시 화제가 된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천문시계엔 혼천이 제작 감독을 했었고요. 그리고 한국 최초의 물시계엔 보르각 작용루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장영실 씨는 어릴 적부터 유난히 만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역광과 의감만 선호하고 이공계를 기피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과감히 기술자의 길을 택한 장영실 씨. 혼천이와 작용류에 이어 치구기 제작에 성공함으로써 우리나라 과학계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치구기 제작 소식이 전해지자 세종대왕께서 직접 찾아와 연구팀을 격려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샌드위치 된 상태에서 이렇게 훌륭한 한 명의 천재 과학자가 천명, 만 명을 먹여 살리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이 먹여 살리는, 이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거, 아이 요즘 이거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어, 어? 아이 근데 이런 과학자가 있다는 건 참으로 좋은 일이에요, 어? 혼자서 이 천명, 만명을 혼자 다 먹여 살린다는 거야, 어? 요즘 이 월급 받고 일 안 하는 것들 얼마나 많아, 아주 그냥. 니들은 저 이거 끝나고 내가 봐, 아주 그냥 가만 두나 봐, 아주 그냥 너희들, 어? 아무튼 너 너무 잘했어. 훌륭하게 아주 잘했어, 알겠지? 어? 너 연구비 같은 거는 내가 팍팍 밀어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어? 아이 너 저 이렇게 굽신대지도 마라, 그냥 나한테 편하게 형이라 그래, 알겠지? 형 해봐, 형. 형. 그렇지. 그렇게 부르라고. 한편 주식시장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약속에 따라 첨단 벤처 기업들의 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재빨리 샀습니다. 네, 첨단 산업 제품들이 각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신기술 개발에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있길 기대하면서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9시 뉴스 타임머신을 마칩니다. 이서가 지금 주식 들어가 봐라. 추구기 회사 지금 얼마니? 2,000원이네 지금. 2,000원 타이밍 좋다. 지금 사야 돼. 지금 사. 빨리 빨리. 웃기지만 저번에도 무슨 해시계 만든 데 사라 그래갖고 내가 전세돈 빼갖고 다 샀더니 물시계 나오고 깡통되고 돈 다 날리고. 그때 내가 장마철이니 그걸 몰랐지 그거를. 아 됐어 형 말 안 들어. 딴 거 살 거 하나. 아니 그, 이번에 추구기 괜찮다니까. 웃기지만 지금 나 양복 살 돈도 없어가지고 위에만 사고 밑에 사시동 태우고 추린 입고 다니잖아. 아 됐어 안 사. 그 차림으로 뉴 사러 하니? 됐어 나 훈민정음 살 거야 훈민정음. 나도 같이 사. 나 그거 괜찮다. 됐어. 그거 괜찮다. 귀만 얇아갖고. 반갑습니다. 계층공감 올댄 형님, 진행의 한영입니다. 오늘도 경상도, 전라도 형님들 모셨는데요. 오늘은 문제풀이에 앞서 몸풀이 게임 먼저 하겠습니다. 몸풀기 게임! 입 운동에 좋은 입에서 입으로 종이 옮기기 게임. 입에서 입으로. 타이틀이 있어야지, 그럼 타이틀. 타이틀? 네. 승리한 팀에게는 초강력 힌트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초강력 힌트! 아! 준비, 시, 자! 왜 내 여자친구보다 좋지?